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58년 개띠죠. 개띠의 우리 11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. 우선 거북도사님의 좋은 운세를 한번 뽑아주십사 부탁을 드려가면서 어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. 자, 우선 봅시다. 58년 무술생 개띠. 아, 그 전에 여러분 복비 좋아요 구독 꾹꾹. 자, 우선 이달에 보자. 북동쪽에 귀문방에 몸수가 있네. 자,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애타게 일처일 쭉 이제 기다려왔죠. 자, 사실적은 그런 거야. 어떠한 좋은 일이 올 때는 그거 참 애를 많이 태우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죠. 그 애가 탄게다 타버린 것 같아, 이제. 그래야 곧 좋은 일이 온다. 응? 아주, 응? 환하게 웃으면서, 응? 그냥 꽃 냄새를 풍기면서 오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. 자,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이제 해 가면서 일에 대한 걸 생각을 해 봅시다. 자, 그간에 이제 참고 지내던 이제, 응? 보람이, 응? 뭐, 또 이런 생각 들지. 아유, 너무 이제 안 좋을 때는, 아유, 좀, 아유,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? 뭐, 좀훅 사람이 가끔가다 그러지. 안 좋을 때는 이게 바람도 쐬고 오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데, 그런 거 생각 싹 보내서 이제 거다 왔어. 이제, 응? 기쁨에 그 꽃봉오리 그냥 조 앞에 있어. 그러니까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제 기다려 봅시다. 자, 우리 이제 댓글에 요 분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. 우리 수경 씨, 수경님, 뭐 미자님, 또 향자님. 자, 조금 지금 현재 약간 불만스럽고, 아, 조금 뭐, 아, 좀 뭐, 하여튼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, 조금 더 기다려봐요. 이왕 기다리는 김에. 그리고 파이팅 해가면서 한번 해보면 좋은 일이 있다. 요 말씀을 이제 드려가면서, 한번 봅시다. 아, 근데 우리 뭐야? 저이 거북도사님 거 한번 봐 볼까? 어떤가? 그래요. 한번 봐 봅시다. 우리 어디 한번 봅시다. 좋은 일이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이쪽에서 뽑고 이쪽에서 한번 뽑고 이쪽에서 어디 봅시다. 어디 한번 봅시다. 아유, 사자네? 좋은 일이 오긴 오는데 조심하래네. 이건 또 뭐야? 어디? 임. 이거는 맞기라는 소리야. 여기 사람 인자 탁 붙으면 맞길 임자거든. 지금 억지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. 맡겨라. 어디에? 세월에, 시간에, 답답함을 누르고서. 그 얘기입니다. 조금 우리 시간을 좀 지루하더라도 참고 맡겨 봅시다. 시간에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돈 얘기를 해봅시다. 돈,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. 아, 곧 정상에 이제 도달할 때가 됐는데, 칠분응선까지 왔대네? 조금 이제 형편이 풀릴 날이 좀 되기도 했나 본네. 자, 우리가 요런 거 있죠. 가끔가다 내가 나를 좀 이제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고, 또 내가 나를 이렇게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고 싶을 때가 있지요. 근데 이달에는 당신이 당신을 이렇게 좀, 아이고, 잘했네. 힘들었지? 이제 좋은 일이 있을까? 이렇게 잘 참았다고 쓰다듬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응? 자, 그놈의 이제 돈 귀신. 응? 돈 귀신이 내 손아귀에 딱 들어와서 딱 잡힐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. 응? 자, 우리 이제 댓글에 성수님, 로또 이번 달에도 또 사셨죠? 꼭좀 맞으시기를 축원해 드릴게요. 그래요. 아, 종아님, 종아님은 우리 이런 거 있죠? 다리 힘빡 주고 양쪽 가슴 딱 펼치고 화이팅! 네가 나한테 안 하고 배겨? 와, 빨리!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. 그래야지, 아, 뭐, 안올 복도, 또
또저 멀리 있는 복도 내가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. 응?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. 자, 다음에 이제 인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인연. 인연이라는 것이, 자, 인연이 재산이죠. 그리고 인연, 니콜, 사랑이죠. 사랑은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행복의 문입니다. 그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. 자, 찾아오는 인연, 또 떠나가는 인연. 찾아오는 인연은 막지 말고, 떠나가는 인연은 잡지 말고, 흐르는 대로, 흐르는 대로 하다 보면 좋은 인연이 나한테 그대로 또 옵니다. 너무 애탄다고 해서 뭐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, 세상에는. 해서 이 기쁘게 좋은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오면 꼭 끼워 넣어서 내 걸 만드십시오. 자,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으네. 자, 우리 이제 댓글에 여연님, 여연님이 있는데 왔다 갔다, 응? 또 갔다가 왔다가 이러다 보면 내 인연 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딱 안길 때가 또 있겠죠? 우리 편하게 마음 먹고 기다려 봅시다. 내 인연은 또 오니까. 그렇게 올 쪽에 꽉 안으세요. 자,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. 자, 전체적인 운에서 우리가 이 말 저 말 좋은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. 자, 어디 봅시다. 어디 봅시다. 어디. 아이고, 무언가 싹이 잘 트이네. 이것은 아기 천사예요. 모양이 애기,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예요. 요 엄마 뱃속, 요거 애기. 그러니까 무언가 아기 천사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. 아이,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에 어디? 이다. 자, 하늘과 땅. 여기에 이제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. 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천지인이 되는 거죠. 아이고, 아주 뭐, 썩 좋습니다. 우리 한번 희망을 갖고 기다려 봅시다. 웃으면서 기쁘게. 아, 자, 뭐, 참고하셔갖고, 이런저런 이제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갖고 맛있게 먹어봅시다. 저도 함께 축원을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